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쟁이님 중에 미숙유라는 네임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전에 가족이랑 뮤렌 지역에서 숙박하시고 여행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곳이 너무 그립다고 하셔서 오늘 뮤렌으로 무공의 알프스 마을이라 휘발유 자동차 통용 안 되는 지역. 오늘도 우체부 아저씨도 두 분이 나란히 가시네요. 암튼 전 혼자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뮤렌으로 한번 랜선 여행을 떠나볼게요. 기다려주세요. 뮤렌을 가시려면 인터라켄 동력에서 라우터브룬넨 방향으로 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인터라켄 동력이 아니고 한 코스 먼저 와 있어요. 저희 집이 이곳 빌더스비열기랑 가까워서 이곳에서 라우터브룬넨 행 열차를 탈 거고 현재 시간은 12시 10분이에요. 인터라켄이 여기면, 동력이 여기면 빌더스빌은 이렇게 한 코스 지나온 이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라켄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정거장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빌더스빌, 두 번째 정거장이 드바이 로츠넨, 세 번째 정거장이 제가 탈 기차 베르너 오벌란트 반이라고 하는 비오비 열차의 종착역 라우터브룬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코스죠. 빌더스빌, 즈바이루츠넨, 라우터브룬넨. 여기 종착역에 내려서 다시 곤돌라 있죠. 그린 케이블카 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글루치 알프라는 곳에 가서 내려서 다시 베르그반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무공의 알프스 마을 뮤렌으로 갈 거예요. 화면이 지금 어떻게 보일진 잘 모르겠는데 M-Umlaut LLEN 뮤렌 여기를 오늘 갈 거예요. 이제 기차 갖고 들어오나 봐요. 지금이 스키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융프라우 레기온 지도가 온통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스키 시즌이니까 눈을 표현한 거예요. 일단 저희가 갈 곳 세코스 기차 라우터브룬넨, 그다음에 케이블카 한번 글루치 알프,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뮤렌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차 탈게요. 저기 베르너 오벌란트 반 비오비 열차가 오고 있어요. 이 기차는 두 개의 종착역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그린델발, 또 하나는 라우터브룬넨. 오늘은 저는 라우터브룬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차 앞쪽에 타야 돼요. 즉 승강로 앞쪽은 라우터브룬넨, 기차의 뒤쪽은 그린델발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앞과 뒤의 기준점을 잘 모르신다면은 이렇게 화면에 여기 보이세요? 라우터브룬넨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행선지는 앞 뒤로 잘 보고 타셔야 돼요. 저도 탈게요. 닫혀 있다면 버튼을 누르신다. 자, 이제 라우터브룬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댓글쟁이 분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시면서 랜선 여행을 떠나볼게요. 차에는 1등석과 2등석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잘못하시면 벌금 내시니까 저는 오늘 2등석 타고 가는데 가끔 촬영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없어갖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여기 창가 밑에 여기에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충전기를 또 안 갖고 나와갖고 배터리 충전하면서 가보려고요.
빌더스빌 역에서는 시니게프마트라는 산도 갈 수 있는데 릴리 인형이 심볼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창문을 열고 찍어야 멋있을 것 같죠?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한창 이렇게 뭘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대적인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코리아나,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저한테 건니치와라 그러셔갖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드렛. 야, 됐다. 다프시 드렛. 아니, 잠깐 여기서 디 돈에 씨 파스리. 야, 파니시. 아니, 야. 아하, 말 아지아티시. 돈을 마셔. 인프라바네. 비스뮤렌. 네, 날씨 필필만 땡큐세요. 짠, 안녕. 미숙류님, 오늘 완전 날 잡은 것 같지 않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암튼 미숙류님이 댓글을 너무 잘 남겨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돼서 집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비오비 열차를 타고 라우터 브룬넨까지 와서 또 곤돌라를 타고 또 기차를 갈아타고 뮤렌까지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랭그너 알프가 있어요. 저희는 이것을 WAB 기차라고 말할게요. 이거를 갈아타시면 이제 클라이넨 샤이덱으로 가서 융프라우로 가는 열차로 바꿔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 분내는 이렇게 융프라우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뮤렌으로 가야 되지 융프라우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지하도로 해서 갑니다. 지하도에 내려가실 때 이렇게 기후 표시판을 잘 보시면은 초행길이라도 잘 아실 텐데, 여기 보니까 글루치 알프 뮤렌 실트호른을 가려면 4번으로 가라고, 4번 플랫폼 쪽으로 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서 4번 쪽으로 가겠죠? 여기 보면은 화장실 표시도 있고 주차장 표시도 있고 여기 케이블카 표시도 있고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길을 잘 모르시고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지라 영어가 소통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일어권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표시판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는 트롬멜바흐를 갈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시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폭포보로 가실 때, 그리고 샬레사라를 갈 때도 일로 가야 돼요. 이따가 샬레사라 한번 들려볼 거고요. 제가 살았던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은 바로 이제 글루치 알프로 갈 텐데, 이렇게 노란색 표시판은 이제 이렇게 하이킹으로 걸어갔을 때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제가 기차를 타고 왔던 저희 동네에서부터 탔던 기차, 여기 이름이 빌더스빌인데 빌더스빌까지는 도보로 2시간 20분이 걸린다는 뜻이고, 여기서 무공의 알프스 마을 뱅엔, 그죠? 미숙류님은 뱅엔도 다녀오셨는데 뱅엔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뮤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타러. 티켓을 이곳에서 직접 구입도 하셔도 되는데 기계 조작이 서툴 수 있기 때문에, 한글도 있어요. 안녕합니다. 기계보다는 여기 창구에 가셔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라켄 동력에서 미리 뮤렌을 가고 싶다고 말해서 티켓을 구입하셔도 돼요.
근데 스위스 패스가 있으면 라우터 브룬넨까지 무료로 오시니까 여기서부터 티켓은 이 창구에 가시면 여기 티켓 그림 보이시잖아요. 1, 2 적혀 있는 저게 티켓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셔서 기계로 막 저처럼 기계치인 사람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눌러봐도 안 되고 저렇게 눌러도 모르겠고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쭉 걸으시면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티켓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1번 플랫폼으로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라우터 브룬넨 역사예요. 옆에 키오스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슈퍼도 딸려있고 그래서 이곳은 라우터 브룬넨 역이기 때문에 인터라켄 또는 융프라우로 갈 때 열차를 반대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탈 수 있는 곳이면 뮤렌 케이블카는 이 역의 반대편으로 이 역의 반대편이니까 찻길을 건너셔야 돼요. 지하 통로를 따라서 우회전 쭉 걷다가 다시 좌회전 그리고 찻길을 걷는다. 역을 완전히 빠져나오셔갖고 찻길을 건너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베르크반 라우터 브룬넨 뮤렌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이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에요. 이곳이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 저도 샬레사라 이후 처음 오는 곳이라 조금 얼떨떨하네요. 저기서 티켓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4분 가면은 딱 4분 글루치 알프라는 마을이 나와요. 지금 이제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샬레사라 처분 이후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던지라 이 동네를 제가 온 적이 없거든요. 2009년도에 그렇게 끝냈으니까 16년 만에 처음 타봐요. 이 곤돌라 이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나 봐요. 이 마을에도 발을 들이는 거 보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해야 돼요. 파트리치아 눈썰매 타러 가나봐. 파트리치아 네시대스 나인 예차 파 융프로반 아르바이트 야시페 폴프리. 야 친구 이름이 파트리치아인데 이름을 외국 이름을 자꾸 까먹으니까 파트라슈라고 불렀거든요. 파트라슈.
도착을 했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한번 풍경을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이게 산에 해발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을의 해발이 제가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 확인을 해드릴게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네요.